안녕하세요. 저는 뭐냐면, 이분이 산삼을 엄청나게 큰걸 캐서요. 좋은 거. 그래서 이제, 이렇게 이제, 산삼을 깨갖고, 이렇게 좋은 집도 짓고요. 그래서 이제, 안에 그 액자에 그 산삼 찍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마 이거 보면 깜짝 기절할 겁니다. 아이고, 자빠질 뻔했네. 그럼 제가 이 사진에 담아 있는 이것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모습입니다. 한번 보십시오.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기에. 요거 보고 이제 백국이라 하는데요.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청청해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주름이시고. 한눈에 봐도 보면 이 실뿌리가 이 수염처럼 생겼죠? 수염처럼. 이쪽에 또 해보드릴게요. 요거는 뭐 지금 뭐 인터넷 방송에서 뭐 내놓는 그런 산삼은 그뭐 가짜고요. 이런 거는 정말로 보기 진짜 힘든 그런 산삼입니다. 뭐냐면 여기 배꼽에서부터 요것처럼 하나하나가 연돈데 연돈.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야들도 보면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몇 년간 이렇게 잠을 자요. 잠을 자고 이게 지금 이 주름 하나가 마디마디 여기 조금 하는 게 이게 1년입니다, 1년.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요. 몇년몇년 가. 이런 모습이 보면, 뭐, 테레비나, 뭐, 그런 데서 뭐, 이래 보면, 저기 과연 뭐, 산삼일까?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이런 모습을 딱 보니까, 진짜 놀라겠습니다. 그, 이제, 우리 형님께서는 한 번씩 이렇게 이제, 총각 때부터 이 산에 이제 가면서 이런 걸 이제 채취하면서 또 취미 삼아 그렇게 하는 형님인데요. 그리고 또 형님은 또 농사도 많이 지어요. 농사도 많이 지으면서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, 오늘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형님한테 이제 감사드리고요. 이 산삼이란 게 뿌리가 이렇게 이렇다는 걸 갖다가 정말로 진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진실있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. 이것이 진짜 산삼입니다, 산삼.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